혹시 그 군대를 기다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좀 이성을 꼬실 때 나만의 무기가 있다. 진실함. 거짓말 잘 못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왕에 살고 있는 24살 김혜빈이라고 하고요. 대학교에서는 지금 전자공학과 전공하고 있어요. 네, 그 자기 어필하는 시간 1분 정도 가져볼게요. 직업은 미술관 큐레이터고, 나이는 28살이고, 이름은 정세영이라고 합니다. 탈락할게요. 왜요? 연상한테 어떤 끌리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탈락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살 대학생 최서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댄스고요. 이런 야외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저 이분은 패스할게요. 저도 학교에서 댄스 관련 동아리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하면 잘 맞을 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 때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평소에 그 시간 있을 때 주로 어떤 일 하세요? 프리랜서로 영어를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수업 준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다. 다음 라운드 때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그 입으시는 스타일이 좀 제가 입는 거는 모던한 룩을 좋아해요. 모던한 룩이요? 네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 라운드 때 뵙고 싶어요. 이따 봐요. 감사합니다. 그럼 평소에 그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아니요, 저 진짜 안 다가가. 저는 정말 소극적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다가가는 편이라서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저도 좀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대전에 살고 있고 대학생이에요. 롱디도 가능하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학생이신 거예요, 아니면? 직장 다니고 있는 아, 거예요. 다니고 네. 계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직장인 분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직장인이자 학생이자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서간드라고 합니다. 그 본명이신 거예요? 네. 아, 순 한글 이름? 그거는 아니에요. 아, 그럼 평소 그냥 본인 인상이 조금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네. 이성을 꼬실 때 나만의 무기가 있다. 허당끼가 있는 거.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굉장히 못 찾는데 엄청 가까운 거리도 잘못 찾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길을 헤맨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도 길을 잘못 찾는데 네. 괜찮을까요? 청순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인상이 강렬하다고 생각하세요? 굳이 둘 중에 고르자면 수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 때또 뵀으면 좋겠어요. 차도녀 엄청 차가워 보인다. 죄송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저는 그 얼굴 보고는 되게 괜찮다 생각했는데 제가 인상이 강한 거를 선호한 편이 아니라 가지고 엄청 우회하네요. 엄청 우회. 진실함. 아, 솔직하신 편이세요. 네.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 정신이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다음 분이 더 궁금했어요. 어때요? 보실까 봐 후회돼요? 저는 아까 그 노란색 분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게요. 리액션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연애 해보셨잖아요. 내가 가장 호구 같던 순간? 이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연애 경험이 아직 없어요. 아, 연애 경험이 아직 없으세요? 네. 그냥 정말 한없이 다 퍼준 거? 다 퍼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저한테 원하는 게 없다고 하면서 너무 재미없다 이러면서 헤어졌던 게 좀 많이 호구 같고 후회되지 않았나. 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도 엄청 그런 성격에 가까웠었는데 그러다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몇 번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저는. 본인 성향상 다른 친구들한테 좀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사실 제가 좀 거절을 좀 잘 못하는 편이라서 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거절을 잘 못하고 좀 받아주는 편인데. 아, 거절 잘 못하시구나. 네. 저도 저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와서 후회되는 점은 좀 좋아해도 좀 표현을 덜 할 걸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표현한다고 그 사람이 바뀔 사람이면 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새로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계속 마음을 다 표현할 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 때 또 뵈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 때 또 봬요. 네. 결국 마지막 분은 못 봤는데 앞에 말하신 두 분이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저는 도박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에서 뵀는데 마지막에서 또 이제 뵙게 됐네요. 아, 네. 연애를 할 때 어떤 연애를 좀 하고 싶으세요? 친구같이 약간 친근하게 이렇게 말하고 좀 장난도 많이 치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군대를 기다리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기서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가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저랑 이제 정말 잘 맞고 하면 네, 그럴 생각 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저 이제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취미도 잘 맞고 배려심도 있으시고 목소리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좀 단아하시고 귀여운 이미지이실 것 같아요. 공대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그 공대 남자의 어떤 이미지 그런 게 좀 상상이 돼요. 빨리 어떤 분인지 뵙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첫인상 뵈니까 좀 공대 남자 같나요? 네. 오늘 끝나고 따로 일정 있으세요? 아, 네. 따로 일정 있으시구나. 네. 아, 근데 조심히 귀가하시는 걸로. 네.